죄송합니다. 나 아무한테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일로 와. 죄송합니다. 야, 아 서로 불편할 거 가서 뭐 할 건데? 이럴 땐 빠져주는 것도 예의야.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걔가 나 없을 때 무슨 소리 할 줄 알고. 너 영주를 그렇게 몰라? 걔가 누구 없을 때 뒷담화나 하는 그런 애야? 하여튼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걔 완전 작정하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 입을 확 까발리겠다고 했다니까. 설마 내가 지 앞에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그럴 수 있겠어? 프리드 라이프를 예야! 예야! 으쌰 으쌰! 자! 서영주 씨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죄로 프리티 라이프의 전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빼먹을 수 없는 순서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랑 얘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에이, 그럼 또 내가 나서야지. 은유 씨,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에이, 설마.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 안 해본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회사 들어오는데 제일 큰 결격사유인데. 그렇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이따 치고 가장 최근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이, 그 유치하게 무슨 사랑 이야기야. 자. 건배들이나 하자고. 난 듣고 싶은데요? 자지야. 그럼 하죠 뭐.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천하의 나쁜 놈을 좀 만났어요. 오, 나쁜 남자 스타일. 그럼 외모는? 지금 생각해보면 외모도 완전 별로였어요. 코도 왼쪽으로 좀 휘었고 입은 딱 족제비 같은 스타일에다가 속은 또 얼마나 좁은지. 아! 거기다 제일 심한 건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여자들 앞에서 얼마나 폼을 잡는지. 한마디로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아, 완전 왕제수의 개싸가지네.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어요? 영주 씨가 찾겠죠 뭐. 아니요? 아닌데요? 설마 차인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것도 학비 내려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 싹 다 들고 튀었어요. 짠! 엘라이 썩을놈! 같은 남자로도 승부에 용당하는 거 아니네! 이 본부장이, 안 그랬습니까? 네? 아, 그러네요. 자, 아이 뭐 재미 없다. 한잔하자! 그냥 건배하면 너무 맹숭맹숭하잖아요. 우리 그 남자한테 욕 한마디씩 하면서 건배하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에라이 족제비 같은 놈. 제일 독한 병에 걸려 엄청 괴로워하다 죽을 놈. 개덤으로 갈 놈. 에이, 고자달 놈. 에라이 쓰레기 차피에려다 똥채 깔려도 줄 놈. 유부한테 한마디 해야죠. 네. 해야죠. 에이! 천하의 나쁜 놈. 자, 우리 영주 씨 속이 시원해졌길 바라면서 다들 건배할까요? 자, 건배! 건배! 아, 술잔 가네요, 오늘. 아우, 정말! 도대체 왜 모르는 거야? 혼자 똑똑한 척 나면서! 너 지금 영주 걱정하는 거냐? 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네가 영주를 보내니 어쩌냐 할 때 사실 나 너 속으로 욕했거든. 해도 너무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영주가 오주리한테 이용당하는 거 그게 싫은 거잖아. 오주리든 서영주든 둘 다 싫다고!